오늘 호주 가는 비행기표랑 비행기표 끊었어요. 임시 숙소도 예약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떨리고 약간 상기돼 있고 가슴도 너무 뛰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삘이 안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딱 느낌이 온 거예요. 가야겠다. 그래서 5월 15일 날 출국합니다. 내 인생 첫 워킹 홀리데이. 진짜 실감이 잘안 나고 준비해놓은 게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캐리어도 아직 안 샀어요. 그래서 근데 일단 비행기표랑 숙소를 해야지 준비를 할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가는 계속 준비를 미룰 것 같아서 그냥 질렀어요, 일단. 앞으로 유튜브에 제 킹홀리데이 영상도 찍고 그냥 제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같이 공유하고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떻게 막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싶을 정도로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싶어졌어요. 생생하게. 제가 진짜 엄마랑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기대도 되고 걱정도 좀 되지만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통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가면 뭐 영어가 목적인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친구 사귀는 거나 아니면 돈이 목적이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정말 아무 목적이 없고 혼자서 생활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떠납니다. 하지만 지낼 곳이랑 생활비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벌면서 생활해 나가고 싶어요. 솔직히 지금은 아직 호주에 간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만 되고 그런데 그냥 최악의 상황은 가서 한달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것밖에 그게 가장 최악의 일이지 않을까요? 저는 1년을 지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잃을 게 없으니까 저는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숙소랑 비행기표 끊은 것만 해도 너무 혼자 대견하고 신체 검사를 언제 받았냐면 4월 12일 날 신체 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이 4월 28일. 비자가 승인된 지한 열흘 정도 된것 같아요. 열흘. 그래서 비자가 승인되자마자는 약간 주춤했었는데, 그래도 전 가야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신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걱정되고, 너무 두렵고, 제가 진짜 친구들 사이에서도 진짜 헐랭이거든요. 너무 집순이라 세상
그런 것도 잘 모르고 되게 소심하고 멘탈도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고 쫄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획기적인 도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 왜냐면 저는 독립적이고 나 하나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근데 지금은 정말 정말 저는 지금 제가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생활, 한마디로 생활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너무 떨리지만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음이 이렇게 딱 결심이 쓰니까 가장 최대한 빨리 가고 싶어서 제가 일을 잡아놓은 게 5월 가장 마지막 일이 5월 13일 날 공연하는 일정이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5월 13일 날 이전에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른 5월 15일로 비행기 예매를 했어요. 아, 비싸더라고요, 비행기 값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하고 있는 알바도 너무 좋아서 알바 그만두는 것도 굉장히 아쉽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저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떠나보겠습니다. 너무 떨린다. 이게 미리 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딪혀 봐야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제가 출국도 안 한 상태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비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것들만 하고 마음은 그냥 편하게 두려고요. 상황이 닥치고 막상 제가 호주에 간다면 어떻게든 제가 헤쳐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숙소를 일주일밖에 예약을 안 했거든요. 집을 빨리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너무 떨려. 저는 굉장한 집순이기 때문에 외식도 안 하고요. 그냥 항상 밥을 집에서 먹거든요. 뭐 식재료 사다가 요리도 해먹고 뭐 시켜먹기도 하고 사다 먹기도 하고 막 근데 하지만 항상 전 집에서 먹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사니까 뭐 집에 먹을 게 항상 풍족하고 저는 항상 그런 환경에서 살았는데 이제 호주 가면 완전 다른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그런 것조차 저는 정말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같이 쫄보도 할 수 있겠죠? 다들 하시니까 너무 떨린다. 일단 숙소랑 비행기 표 예약했으니까 가는 날이 결정됐으니까 한 단계는 한 것 같아서 좋아요.